이제 당신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미인과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한 여인은 환상의 S라인 몸매, 섹시한 이효리. 다른 한 여인은 때론 귀엽게, 때론 청순하고 지적인 김정은. 그럼 당신은 어떤 여인과의 달콤한 커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건을 1년 사이 두 번의 대형 스캔들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이서진. 그를 사이에 둔 매력적인 두 커플의 대결 속으로 들어가보자. 섹시 오노 다소 부담스러운 포즈 이효리, 이어진 이서진의 컬러 파워 포즈까지 촌스러운 의상에 계속해서 남발되는 어색한 춤사위들의 난무. 2004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봐줄만은 하죠. 결국 이 커플은 대박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야? 작업 중이야. 이런 유행어를 창출하며 CF계의 찰떡호흡을 자랑하는 커플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효리 이서진 CF 내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효리는 이때 이서진의 작업에 너무 간 것 같습니다. 싫은 말든가. 싫대요? 그렇다면 이 커플은 어떨까요? 극 처음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이들. 그러나 사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와 가슴에 콕 박힌다고 했던가요? 그게 후반부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릴 때 이들의 연기와 사랑도 이렇게 깊어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열적인 키스에 이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응시하는 이들. 분명 사랑에 빠진 연인 그 자체입니다. CF의 연인으로 맺어진 커플과 드라마 연인의 커플. 일단 많은 스킨십과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은 드라마 속 연인 커플이 더 잘 어울린다는 평가 속에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듯 네티즌과 함께하는 인터넷 투표에서도 애니콜 연인을 누르고 드라마 연인 커플의 승리. 이들 역시 TV 속 스타이기에 앞서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커플은 데이트할 때 주로 극장에서 시간을 보냈겠는데요. 이 커플 올겨울 설원에서 스키를 즐기며 눈밭을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도 평범한 일상 속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이라면 아마도 궁합 한 번쯤은 보러 갔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친절하게 다 알아봤습니다.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올해가 전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자가 들어와서 나랑 합을 하는 그런 원해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79년생이면 지금 29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운 거죠. 그래서 배우자분과 합이 들어가는 그런 운이거든요. 이럴 때 배우자를 만나기도 좋은 운이에요. 또 작년에도 아마 누구를 만났거나 이럴 수도 있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운, 애정 운에서는 좀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죠. 이 서진 씨를 예, 없는 것을 맞춰줄 수 있는 거는 예, 정은 씨가 더 낫고요. 공합에서는 효리 씨보다는 정은 씨하고 서진 씨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효리와 김정은 두 분 모두 올해 결혼인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공합은 김정은 씨와 찰떡이라고 하니 두 분 서두르세요. 김정은이요. 왜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어울려요. 둘이 좀 닮았나요? 이효리 씨 서로 삼방되는 이미지잖아요. 저는 영원한 김정은 씨 팬입니다. 그분만큼 어울리는 커플 없습니다. 세상에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김정은이요. 이제 청순하고요. 진짜 예뻐요. 김정은이요. 혹시 이미지가 안 맞지 않을까요? 이효리랑 또한 사람들의 예리한 식감은 다들 통하나 봅니다. TV 밖 대중들의 응원 속에서 이서진 김정은 커플 등 하지만 이효리 커플에게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앞 라운드에서의 고전을 이번 라운드에서 확실히 뒤엎을 자신이 있다는 이효리 커플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S라인, 또 그녀의 윙크에 여러 남자가 쓰러진다. 매력적인 눈웃음, 그리고 또 섹시하고 화끈한 춤사위까지. 이렇게 매력적인 그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효리 누나, 아, 저 나이도 더 어리잖아요. 이효리를 지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효리요. 몸이 일단 좋고 얼굴이 받쳐주고 섹시해요.
요리가 섹시하다면 난 귀엽지. 서른에 훌쩍 넘은 나이에도 어려 보이는 얼굴, 투명한 피부. 그러나 이 요리 앞에 서면 아무런 굴곡 없이 밋밋하게 그저는 마른 몸매. 그래도 본분인 연기 하나만큼은 능청스럽게 잘하는 김정은. 또 여기서 잠깐 버퍼링 개그의 원조는 김정은. 아, 저요? 애기야, 가자! 예, 애기. 김정은이야. 왜? 이유는 없는데. 저는 김정은. 특별한 이유는. 아, 김정은이 더 이뻐요. 그래도 김정은씨요. 엄청 깜찍해요. 그 뭐랄까, 늙으면 늙을수록 깜찍해져요. 최고, 최고. 2004년 이후 CF 스타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녀. 벌어져 있는 수입만 해도 이미 재벌입니다. 운동을 해요. 코가 벨벳 같아져요. 김정은 역시 CF 스타이긴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CF 러브콜. 이제 이효리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녁 7시? 새벽 3시. 선생님은 내일 아침 11시. 자기는... 길거리 300명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섹시스타 이효리의 압도적인 매력에 어부지리로 이서진 이효리 커플이 1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얼굴 리모델링 공사를 너무 하신지라 2세가 나오면 네 집 자식인지 걱정된다는 얘기 들을 수 있겠죠? 김정은 씨, 2세 생각도 하셔야죠. 이기적이야. 감정 10점. 털털한 연기 변신 시도. 그러나 결과는 쪽박 신세? 그녀의 어설픈 연기. 이효리 씨, 또다시 이러면 혼내줄 거야. 감점 10점. 선행의 앞장서는 천사 이효리, 김정은 마음씨만큼은 1등 신부감입니다. 착해요. 두 분 모두 가산점 10점. 이 사진으로 더욱 확실시 되었던 둘의 열애설. 그러나 결국 아니라고 발뺌. 도대체 진실이 뭐냐고요. 감점 10점.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스타일의 역할과 연기 스타일. 김정은표 귀여운 연기 이젠 너무 식상해. 감점 10점. 드라마 연인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 커플의 스캔들에 내치준 것 대중의 목소리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또 한 쌍의 대박 커플 예감, 가산점 10점. 그렇다면 두 연인의 사이에서 즐거웠을 이서진 씨,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이효리냐, 김정은이냐? 그래, 결심했어.